유하, 안녕하세요. 13년 차 롯데팬. 누구보다 롯데의 진심인 남자, 모함이라고 합니다. 요즘 자이언츠 TV가 정말 열일을 하고 있어요. 진짜 스프링 캠프들, 선수들 영상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서 정말 올 시즌 기대를 많이 걸게 되고, 요즘 네이버 스포츠 가면은 항상 기사에 롯데에 대한 얘기가 뜨면서 온갖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못 참겠다. 예상 라인 한번 꾸려봐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유튜브용으로 녹화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금 서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라인업을 예상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저는 그저 팬심으로 야구를 봐왔던 사람이기에, 뭐, 아, 여기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좋겠어요 하는 피드백은 괜찮지만, 너무 심한 비난, 아,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런 식의 비난은 조금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타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민병헌 선수,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19년도 때부터 있었다고 했던 병이, 예, 이제서야 밝혀지면서 진짜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어요.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후반기 정도에 복귀가 되지 않겠느냐. 수술은 일단 잘 됐다니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그라운드에 복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전반기에 그 빈자리를 누가 메꾸느냐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나승엽 선수. 거의 뭐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롯데 팬들 마음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이 나승엽 선수. 이 나승엽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 우리 방출당한 김동환 선수, 이제 뭐 코치로 가셨죠, 김동환 선수는. 그리고 허일 선수, 그리고 트레이드된 신봉기 선수까지. 과연 이 빈자리는 누가 채워야 되나? 이게 롯데 2021년 타자들의 중요 키워드가 될것 같고요. 제가 라인업을 딱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예상하는 롯데 베스트 라인업 소개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생각이 많을 거예요. 분명 스프링 캠프에서는 정훈이 외야수고 나승엽이 내야수라고 포진돼 있는데 왜 나승엽이 좌익수고 정훈이 일루수냐? 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실 겁니다.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시죠. 첫 번째, 1번 타자 정훈입니다. 정훈 선수,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작년 리그 최고의 톱 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정말 1번 타자에서 최고의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포지션을 제가 1루수로 뽑았어요. 정훈 선수는 작년에 중견수도 나가고 1루수도 나가고 많이 했지만 저는 정훈 선수는 1루라고 생각합니다. 정훈 선수는 중견수일 때보다 1루수일 때더 성적이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중견수 수비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내야수로 시작을 한 선수니까 중견수 수비가 좀 버거워 보인다라고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점 때문에 제가 정훈을 1루수로 세웠어요. 아, 그럼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죠? 나승엽 선수를 외야로 돌린 이유가?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타자 손아섭입니다. 19년도에 정말 부진했어요. 근데 문제는 부진한 게 2할 9푼이라는 점. 그 부진했던 손아섭 선수가 그 부진을 이겨내고 작년에 정말 근소한 차이로 타격왕을 놓칠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해줬습니다. 정말 우익수 손아섭, 정말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2번 타자 우익수 손아섭입니다. 자, 3번 타자 전준우입니다. 중견수에 제가 포진을 했고요. 전준우 선수 원래 포지션은 중견수였어요. 이제 민병헌 선수가 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좌익수로 포지션을 바꿨었는데, 이제 원 포지션인 중견수로 가서 더욱 잘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 시즌은 또 주장까지 맡았고, 조금은 부담감이 있을 거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전준우 선수라면 충분히 잘 이겨낼 것입니다. 굳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올 시즌 FA 정말 길었어요. 정말 길고 긴 기다림 끝에 2년 최대 26억 원에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롯데로 이제 또한번 2년 동안 뛰게 된 이대호 선수인데, 정말 올 시즌 당첨 포부를 밝혔습니다. 2년 안에 우승 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고요. 저는 그 포부 항상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대호 선수. 정말 롯데를 대변할 수 있는 타자 이대호 아니겠습니까?
믿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대호 선수의 최근 떨어지는 페이스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좀 이대호가 이제 4번은 좀 아니지 않냐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타점은 작년에 팀내 1위였지만 득점권 다율을 보면은 네 확실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대호 선수에 비빌 수 있는 득점권 타율을 가진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4번 타자라 하면 무게감이 중요한데 아직은 후보로 뽑을 수 있는 한동희 전준우 선수가 한동희 선수는 일단 무게감이 조금 부족하고 전준우 선수는 올 시즌 주장까지 맡았는데 주장에 4번 타자까지 한다. 그러면 아무리 전준우 선수가 지금 부담감이 없다지만 주장에 4번 타자라 하면 조금 제가 보기엔 부담이 좀 심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대호 선수를 아직 4번으로 했거든요. 저는 이대호 선수 아직 믿습니다. 잘해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대호 선수를 4번 지명타자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5번 타자 한동희입니다. 기나긴 3년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첫 해부터 동의맘이다 할 정도로 한동희 선수를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드디어 포텐을 터뜨려줬습니다. 홈런 17개. 그리고 올 시즌은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다시 발사각을 높여서 30홈런 100타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 정말 포스트 이대호, 제2의 이대호가 아닌 제1의 한동희가 되겠다. 아 정말 이거를 듣고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한동희 선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진짜 5번 한동희 3루수 이거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자, 올 시즌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작년 그 성적 봤을 때 와 이거 전 거기서 만족 못해요. 한동희는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5번 한동희 화이팅. 자 그리고 다음은 6번 타자 나승엽입니다. 좌익수에 배치를 했고요. 자 이 나승엽 선수를 좌익수에 배치한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정훈 선수를 1루수로 쓰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좀 터무니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나승엽 선수가 애초에 고등학교 때도 내야 했고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도 내야수로 표시가 돼 있는데 무슨 갑자기 왜하냐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인터뷰를 보면은 롯데가 현재 3일 텀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승엽 선수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요즘 수비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냐 했는데 하루는 내야 하고 이틀은 외야를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조금의 차이지만 외야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승엽 선수의 좌익수 혹은 중견수 기용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적응이 괜찮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나승엽 선수는 좌익수 아니면 중견수 롯데 라인업의 한 자리를 차지해 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년생 이정호 선수, 19년생 강백호 선수를 생각했을 때 정말 1년 차에 엄청난 활약을 해줬던 두 선수거든요. 근데 저는 나승엽 선수가 진짜 좀 팬심이 들어가긴 했는데 나승엽 선수가 그 정도 활약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그 최고의 좌타자 손아섭 선수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승엽 선수 폼이 좋거든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나승엽 선수가 이정호 강백호급 활약해주면은 롯데 충분히 우승후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승엽 선수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타자는 2루수 안치홍입니다. 정말 작년 롯데로 이적하고 첫 해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었어요. 시즌 초반부터 시작된 부진이 조금 길어졌었고 중간에 좋았던 모습도 있었지만 정말 종합적으로 쳐보면은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안치홍이 2+2 옵트아웃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안치홍이 올해 또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진짜 자신의 이름값만큼의 활약을 해주기를 빕니다. 작년과는 다른 좀 반등하는 모습의 안치홍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안치홍 선수 화이팅! 그리고 이제 8번에는 포수 김준태 선수를 배치를 해놨는데 작년 한 해 가장 성장한 선수 한동희 그 다음을 뽑으라면 저는 김준태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조금 안 좋았어요. 그전에는 이제 수비도 안 좋고 타격도 안 좋고 하지만 작년 모습을 보면은 수비도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타석에서는 선구안이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항상 김준태 선수 타석을 보면은 무조건 2-3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어요. 그 정도 선구안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김준태 선수가 조금씩 완성형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8번에 김준태를 넣어놨는데 최근 또 뉴스 기사를 보면은 강태율 선수의 페이스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강태율 선수와 김준태 선수 일단 이 두 명의 좀 경쟁이 좀 심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지시환 그리고 정복은 그리고 손성빈 선수까지는 제가 일단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졸 루키들의 1년차 좀 아껴준다 하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성빈 선수까지는 이제 내년에는 안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에는 유격수 마차도입니다. 여기서 조금 또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차도 선수가 타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작년에. 굉장히 좋았는데 왜 9번 타자로 쓰냐. 김준태보다 잘 쳤고, 안치홍보다 잘 쳤고, 나승엽 선수는 이게 없지만 어쩌면 나승엽 선수보다 잘 칠 수도 있는 마차도 선수예요. 그런데 왜 9번에 배치를 했냐. 유격수가 정말 체력적으로 힘든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차도가 중후반 때부터 체력이 조금 안배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도 타격에 좀 악영향을 받았던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체력을 아끼려고 9번에 배치를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때 조금 기사화가 됐었던 강한 9번 타자라는 전략이 있거든요. 강한 9번 타자라는 전략은, 자, 초반 1, 2회를 제외하고는 이 9번 타자가 9번에서 1, 2, 3 이 타순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타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차도의 체력 안배와 강한 9번 타자 전략을 이용해서 저는 마차도 선수를 9번으로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된 게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백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업 선수들. 우효니 웃을 거야 아마도 비상포!